하나, 둘, 네, 셋.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 네. 오늘 왜 켜신 거죠? 카메라를? 자, 저희 자바 아카데미 군단이 또 이제 아카데미 한지 1년이 지났는데, 벌써 1년이요? 그쵸. 벌써 1년. 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카데미 소개조차 영상이 없어가지고 한번 소개하려고 네. 또 한번 찍게 됐죠? 네. 네. 저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아니, 먹이려는 거 같아.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사실은 뭐 이게 뭐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소개 영상 찍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접수가 갑자기 막, 예.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좀한 것도 있고요. 네, 자세한 소개는 정민 코치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아카데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저희 아카데미는 전체 대관을 해서 네. 레슨을 합니다. 그쵸? 부분 대관도 있나요, 그러면은? 뭐 부분 파열인가요? 아, 갑자기 하려니까 땀이 나네요, 갑자기. 어디서 하나요? 자, 네. 본점은 네. 포천의 종합, 자, 다시? 네. 은광 종합체육관에서 하고, 네. 자, 2호는 남양주점에서 합니다. 네. 매니아코. 근데 포천에서 하다가 남양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아, 포천에서 이제 원래는 일요일만 하다가 네.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다 했죠. 네. 근데 이제 또 잘 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근데 이게 본인 입으로 잘 된다고 하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무슨 요일에 어디? 무슨 요일에 어디? 딱 그게 딱? 네. 매니아코잖아요. 진짜 보시는 분들이 진짜 처음 왔다는 생각으로 딱 하실 처음 왔다. 진짜 처음 왔어. 진짜 알아. 진짜 궁금하다. 자, 어떻게 가야 되나? 화요일에는 네. 6시부터 9시인데 1부가 6시부터 7시 반까지고 2부가 7시 반부터 9시까지. 네. 근데 금요일반은 7시에 시작해서 7시부터 8시 반까지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토요일도 금요일이랑 똑같아요. 7시부터 8시 반까지인데 네. 토요일 2부는 색다른 게 있죠. 아, 또 게임 레슨으로 진행돼가지고 2시간이에요, 그거는. 네. 같은 가격이지만 네. 그거는 게임 위주로 하기도 하는데 2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10시 반에 끝나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네. 그래서 그거 게임이 끝난 순간 다들 일어나 있지를 못하세요. 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또 그냥 이 중에 정민 코치 생각하는 그러면은 일반 클럽 레슨이나 그런 레슨이랑 여기에 차이점. 일단은 제가 클럽 레슨을 하다가 여기로 온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클럽 레슨도 좋긴 좋은데 클럽 레슨은 이제 거의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 한 사람당. 아, 그래가지고 더 많은 걸 알려드리려 해도 이제 시간이 다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알려주다가도 이제 넘어가게 돼요, 다음 타임은. 그렇죠. 근데 아카데미는 30분, 한 코트에 30분을 잡는데 이게 끝나고 끝이 아니라 게임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하니까 계속 잡아드릴 수 있는 점이 있죠. 또 다른 코트로 넘어가서 내가 만약에 수비가 안 되면 한 코치님한테 수비를 배우다가 또 다른 코트에서는 또 다른 기술을 또 배울 수 있고 아니면 그 수비를 다시 보완해서 연결하는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한번 하고 바로 게임으로 하는 것 클럽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헌볼을 배웠으면은 이제 옆 코트에 넘어가서 그 수비를 스트로크를 병행하면서 하다가 또 마지막 코트에서는 그 수비를 중점을 해서 게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처음 딱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아 여기 갈까 말까 힘들지 않을까? 네, 어 맞아요. 이거 제일 많아요. 한 시간 반을 하는데 어떻게 레슨 받냐? 왜냐면 저도 그 전에 아카데미 해봤는데 한 시간 반인데 20분 동안 계속 굴려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약간 뺑뺑이 이렇게 돌립니다. 힘들게 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피드백이 많이 없고. 사실 그냥 체력 소모로 왜냐면 동호인분들이 오시면은 운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무리하게 체력 소모로 크는 게 하는데 그 얘기 저 최근에도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레슨 시간 1시간 반이잖아요. 코치가 3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서브 리시브나 아니면 뭐 서브 리시브 아 서브 리 예, 서브 리시브 예 예를 들면 예 그런 경기 할 때 필요한 거 있죠. 좀 센스가 필요한 부분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시간이 먹먹하니까. 아 처음 배우는데 올 수 있나? 아, 보통 맞아요. 이제 아카데미 같은 데는 약간 좀 더 숙달이 되는 사람들이 더 숙달이 되기 위해서 온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되게 급수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또 오는 분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급수나 실력에 맞춰서 저희가 짜서 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오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느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완전 진짜 라켓 처음 잡을 때 와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게임까지 다 소화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게 되는구나, 이게 진짜. 태교회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좋은 게
처음에 오실 때 거의 다 초신분들이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급수가 올라가서 지금은 C조, B조까지 가서 또 밑에 분들이 또 올라오고 또 기존 회원들을 잘 끌어주고 좋은 문화가 지금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더라도 집에 안 가고 자기들끼리도 게임도 치고 그게 좀 네, 운동량도 충분하고 네. 실제로 대회에 지금 나가신 분들 입상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뻥 안 치고 열몇 팀 나가 한 열두 팀 나가면 한 열 팀 가까이 지금 입상해 오셨어요. 네, 그런 만큼 효과가 있다. 네. 사실 그렇죠. 이제 대회 나간다면은 보통 이제 좀 숨기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부끄러우니까 성적이 안 나올까 봐. 근데 거의 대부분 갈 때마다 홍대 가니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새는 뭐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나오니까 그냥. 진짜 입상 다 해오시니까 뿌듯하네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이번에 또 7, 8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네. 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셔서 많은 혜택 받으셔서 네. 다시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자바 네.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